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나맘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카레를 했는데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솥을 했는데 방금 다 먹었어요. 저녁에 또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카레를 만들고 한 솥 다 먹고 지금 다시 만듭니다. 제 카레의 비법은요, 양파를 오래 볶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코코넛 밀크 있죠. 코코넛 밀크를 나중에 조금 첨가해 주는 건데 오늘은 코코넛 밀크가 없어요. 코코넛 밀크가 없어서 오늘은 제가 그 양파를 볶을 때 집에 있던 코코넛 오일, 다 요즘에 있으시잖아요. 코코넛 오일을 듬뿍 아끼지 말고 큰 스푼으로 한 두 스푼 정도, 제가 한 2-3인분 만드는 건데 두 스푼 정도 넣고 양파를 이렇게 색깔이 노랗게 갈변하도록 충분히 볶아줍니다. 중불에서 시작하셔서 다 볶아지면은 그 다음에 약간 약불로 해서 이렇게 오래 볶을수록 맛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깍둑 썰기를 안 하고 이렇게 곱게 채를 쳤어요. 네, 여기에 그냥 뭐 일반적으로 당근이나 감자 넣으시잖아요. 그런데 뭐 여기에 그냥 또 소고기 얇게 채친 거 넣으셔도 되고요. 뭐 재료는 그때그때 그냥 다르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코넛 오일과 양파 얇게 채친 거를 지금 충분히 볶아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볶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네, 양파 볶아지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재료 썰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자 두 개, 양파 큰 거 하나 지금 볶고 있고요. 당근 한 반 개 정도 썰었습니다. 네,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재료 다 넣어 줄게요. 감자, 당근. 네, 이 상태에서는 많이 볶아 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감자하고 당근에 기름 한번 코팅 한번 시켜 준다는 생각으로 한번 그냥 살짝 볶아 주시고, 네, 여기에 재료가 잠길 만큼만 자작자작하게 물 소량 부어서 재료가 조금 익을 때까지 두겠습니다. 다시 불을 키우고요. 지금 카레를 푸른 물을 넣어주면 재료가 익지 않고 들러붙겠죠. 그래서 그냥 물만 약간 자작자작하게 소량 부어서 재료를 약간은 익혀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카레를 풀어 놓겠습니다. 네, 그냥 파는 오뚜기 시판용 카레예요. 일단 매운맛 샀는데 코코넛 밀크를 넣거나 우유를 넣으면 매운맛이 좀 중화돼서 요게 낫더라고요. 많이 맵지 않고요. 그래서 넉넉히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이 정도. 네, 그렇게 하고 물을 부어서. 요즘 카레는 잘 풀려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네, 또 이렇게 뭐 완벽하게 안 풀리더라도, 네, 요리하는 과정에서 다 풀리더라고요. 이렇게 대충 저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옥수수 캔이 있길래 요거 하나 따줄게요. 요것도 톡톡 씹혀서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감자하고 당근이 이제 어느 정도 한 80% 가량 익은 것 같아요.
너무 푹 익었을 때 넣으면 또 감자가 다 으스러지니까요. 네. 한 70% 80% 정도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카레에 넣어주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보충해 주시는 게 더 쉬워요. 옥수수. 네, 카레가 빡빡하게 돼야 맛있거든요. 너무 묽게 되면 싱겁고 국처럼 돼서 생각보다 빡빡하게 돼야 밥에 얹었을 때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맛있어요. 쭉 흐르지 않고. 지금 이렇게 빡빡하게 됐죠? 여기에 이제 우유를 넣어줄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조금 덜 붓고 남겨놨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우유 한 반컵 정도. 네, 생각보다 지금 카레가 빡빡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유를 넣어주면 이제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된 거죠.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어서 살짝 뜸들여 준 뒤에 바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에 눌지 않게 불 약하게 해서 잠깐만 뜸들여 주고 먹어볼게요. 그래서 코코넛 밀크를 넣으시면 진짜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카레가 코코넛 밀크가 없을 때 볶으실 때 코코넛 오일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유를 넣으시면 그 맛이 비슷하게 나면서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양파를 많이 볶았기 때문에 양파에서 우러나오는 단맛이 굉장히 좋습니다.